네, 오늘 함께해 주실 전문가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드림 부동산 투자 자문의 김윤재 이사님과 함께 할게요.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드림 부동산 투자 자문 김윤재 이사입니다. 오늘 날씨가 오랜만에 숨을 쉴수 있을 정도로 미세먼지 걱정을 안 해도 되겠네요. 하지만 날씨가 좀 쌀쌀해졌습니다. 그래서 감기 조심하시고 오늘 같은 날은 집에서 부동산 시그널 계속해서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사님과 함께 오늘 이슈 시그널부터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서울시가 2030 서울 플랜의 후속 계획으로 2030 서울 생활권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매주 이사님과 함께 하나하나 차례대로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이 벌써 그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동북 일권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네, 그렇습니다. 그 생활권 계획의 권역별 계획 다섯 번째인데요. 원래 다섯 개 권역으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오늘 마지막 시간이 될것 같은데, 이 동북권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자치구가 굉장히 넓게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북 1권과 동북 2권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섯 번째 시간 동북 1권에 대해서 말씀드릴 것 같은데요. 오늘 그 먼저 영상 먼저 보시고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와 시민이 함께 만든 우리 동네 미래 발전 지도인 2030 서울 생활권 계획이 4년 만에 최종 완성돼 지난 3월부터 본격 가동되었습니다. 서울 전역을 5개 권역 생활권으로 나누고 각 권역을 116개 지역 생활권으로 세분화한 서울 생활권 계획은 각각의 목표와 실천 전략을 수립해 총 493개 목표, 1126개 실천 전략이 갖춰졌는데요. 권역생활권이 각각 동북권, 서북권, 서남권, 동남권, 도심권으로 나뉜 가운데 동북권은 크게 문화, 산업, 일자리, 도시인프라 등 자족기능에 초점을 맞춘 동북1권과 창동 상계지역을 신경제중심지로 하는 동북2권으로 나뉘게 됐는데요. 특히 동북1권은 동대문구, 성동구, 중랑구, 광진구를 포함하는 지역으로 청량리역 1호는 교통상업중심지로 육성하고 왕십리역 1호는 문화중심지로 육성하는 등 청량리 왕십리 일대를 철도교통 및 전통시장을 활용한 동북권 최대 상업중심지로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각 지역의 자족성을 강화하고 지역 간 균형 발전을 유도하는 2030 서울생활권 계획. 오늘은 동북 1권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동북 1권입니다. 동북 1권은 4개의 자치구로 또 이루어져 있습니다. 보시면은 뭐 개발 행위가 많이 이루어지는 동대문구, 그다음에 뭐 성동구, 광진구, 중랑구 이 4개의 자치구를 그 통합을 해서 동북 1권으로 지금 묶어놨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동북 1권 중에 가장 중심적으로 보셔야 될 거, 개발의 중심 축을 설정을 해놨는데요. 네 개의 중심 축을 중심으로 개발이 이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첫 번째로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게이 개발의 선도 축입니다. 개발의 중심을 잡아주는 그 축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청량리와 왕십리를 중심으로 해서 뭐 중공업지 개발이 예상이 되고 있는 성수, 구의 쪽으로 이어지는 개발의 선도 축이 하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중랑천. 동부간선도로 지하 사업 등 예정이 되어 있죠. 이 중랑천을 중심으로 해서 발전의 촉진축을 설정을 해 놨고요. 그리고 상업과 업무의 중심축을 설정을 해 놨는데요. 동대문이라는 상업 중심지에서 청량리를 거쳐서 뭐 신내 IC, 신내로 이어지는 상업과 업무의 중심축, 그리고 또 하나는 산업의 육통축입니다. 뭐 왕십리를 중심으로 장안평과 뭐 군자 지역을 빠져나가는 이네 개의 중심 축을 설정을 해놨는데요. 이 축을 관심 있게 보신다면 투자가 어느 쪽을 하셔야 되는지 이런 부분이 좀 관심 있게 나타나니까 좀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번에는 그 중심이 이어지는 그런 세부 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점적으로 보셔야 될거 바로 이 청량리 지역이죠. 청량리 지역. 교통과 상업의 중심지로 육성을 하겠다라는 발표를 했죠. 이 청량리 같은 경우는 KTX 동북선을 비롯해서 GTX, 면목성, 경전철 등 무려 6개의 철도 노선이 지나가게 되는 교통의 관문으로 거듭나게 될 지역입니다. 교통이 발달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 인구에 집중이 될 것이고요. 인구가 집중이 된다는 것은 또 그만큼 상업시설이 또 필요하게 되겠죠. 그래서 교통과
상업의 중심지로 이 청량리역이 개발이 될 것이다. 청량리역이 개발이 되는 지역 중심으로 보시면 재정비 촉진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이 굉장히 활발하게 또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왕십리역도 상당히 관심 있게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의 중심지로 육성을 하겠다라고 했고요. 특히 바로 옆에는 한양대학교 위치를 하고 있는데 이 대학문화와 결합이 되면서 이쪽은 문화의 중심지로 이렇게 성장을 시킬 것이다 라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보실 거요. 이 지역엔 동북권의 거점을 육성할 계획인데요. 자, 신설동을 중심으로 해서 상업중심지죠. 그러면 도심권과 이어져 있는데요. 한양도성과 이어져 있는데 이 도심의 기능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더욱더 들어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망우지역중심, 이쪽은 이제 자족기능을 갖춘 그런 곳으로 좀 바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특히 관심 있게 지켜보셔야 될 곳 바로 성수죠. 이 성수 같은 경우도요, 이 성수 지역에 중공업지 발전 계획과 또 건대 입구와 연계를 한 그런 대학 문화의 중심지로 바꿀 곳이 바로 이곳이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살펴볼 게 바로 신내 지역인데요. 신내 같은 경우는 또 자족 기능을 갖춘 그 업무타운, 지식산업센터 등을 또 건립할 계획을 또 가지고 있다는 부분, 그리고 중랑의 물재생센터 같은 경우도 장안평과 연계를 해서 복합 개발을 추진한다라는 내용이고요. 또 강나루역 일대 또 개발한다라는 이런 동북권의 개발 계획들을 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꼼꼼히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방송을 통해서는 디테일하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으니까요. 세미나에 오시면 이거보다 좀 더 많은 좀 더 그 좀 구체적으로 이런 정보들을 더 많이 가져가실 수가 있으니까요. 세미나 많이들 참석하셔서 좋은 정보들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